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네. 그 박근혜 전 대통령님을 사면을 했단 말이에요. 네. 근데 이제 무당의 시점에서 봤을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욕매기는겨? 저번에 봤을 때 좀 무당의 시점보다는 예. 그 지금 현 정권에서 네.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을 한 이유는 네, 사면은 그게 궁금해 저. 그거는 어린 아이들도 다 알지 않나? 눈에 보이는 짓이잖아. 어떻게요? 이제 선생님 봤을 때 이건 정치적인 쇼지. 얼마 있으면 대선 있잖아. 네. 그것도 있고 지금 현 정부가 많이 욕을 먹고 있잖아. 네. 진짜 초등학생도 욕하잖아. 아, 뭣도 그래요? 모르는 애들도. 그런 상황에서 내가 뭔가 하나는 짚어 넘어가야 된다. 뭔가는 하나는 해야 되겠다. 그게 제일 큰 게 뭐겠어. 내 자식을 살리려면, 내 자식을 살리려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. 네. 그러고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어. 그러면 내 자식이 나를 보호해 주지 딴 사람이 날 보호해 주진 않잖아. 적군에 적들이 더 많아. 그러면 내 자식을 그 위치에 올려놓으면 그 적들을 물리쳐 줄 수 있는 힘이 생길 거 아니야. 그러고 그쪽의 수장을 옹호를 좀 해줬어. 좀 풀어줬어. 그러면 그쪽의 적들이 조금 마음은 누그러들지 않겠어? 어려워? 쉽게 얘기할까? 나 살기 위해서 풀어준 거 아니야. 그래요? 그렇잖아.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잖아. 이건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. 법에서, 아니 내 개인적인 생각도 생각이지만,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. 아니 죽여 그냥. 법에서, 네. 법에서 우리나라 법에서 30년이라는 큰 무거운 중형을 때렸단 말이야. 네. 근데 그 기간을 다 살지를 않고 지금 5년 살았나? 네. 5년 살고 나왔잖아. 가석방에 대해서 나왔단 말이야. 그러면 나머지 25년은 밖에서 그냥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라고 나왔을까? 그냥 그분이 불쌍해서 그냥 사면을 해줬을까? 그럴 것 같으면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분을 따르는 적보다 사면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따르는 군중이 더 많잖아. 세력이 세잖아. 네. 그러다 보니 어느 쪽이 더 저울질을 하면 어느 쪽이 나한테 이득이 되겠어. 둘 다 사면을 하게 되면 몰매를 맞을 테고 일단 몰매는 누구를 사면을 해도 몰매는 맞겠지. 하지만 몰매는 맞대. 5년이라는 세월 동안 계속 앞에 가서 시위를 하고 사면을 하라 시위를 하고 했던 군중들을 내 팬을 갖고 있던 분이 있을 거 아니야. 그분을 사면을 해주면 그 몰매를 맞는 게 조금은 스펀지 역할이 되지 않을까? 내가 살으려고 한 거지. 나는 그렇게 밖에... 그 나가 누구예요? 네. 누구겠소? 지금 좌우기에 봉황자리에 앉아 계신 네. 문재인 대통령이겠지. 아, 그래요?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야. 뭔가 내 방어책은 마련해 놔야 될 거 아니야. 거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서 좋다. 그냥 나온 얘기니까. 네. 이재명 후보하고 네. 윤석열 후보하고 야당 대 여당을 봤을 때 네. 모든 사람들이 지금 1년 전으로 돌아간다 하면 여당보다는 야당을 지금 많이 윤석열 후보를 많이 지지를 했단 말이야. 네. 왜? 지금 정권이 마음에 안 드니까 바꿔야 된다. 너무 흐리멍텅하다.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칼 같은 뭐가가 있었잖아. 그렇죠. 그래서 추대를 시켜야 된다, 뭐 한다 해갖고
해놨어. 어?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 봤을 때도 내 새끼인 이재명 후보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둘이 별로 친하지도 않잖아, 솔직히. 응? 아, 문재인 대통령. 응. 근데 어쩔 수 없이 후보로 나왔단 말이야. 대학마루다가. 나와 있어. 그러면 자기 입장에서 100% 신임을 한다. 100% 당선이 된다 하면 나는 이런 짓 안 한다고 봐. 어... 이런 정치적인 쇼 안 한다고 봐. 근데 뭔가 미심쩍은 게 있고 지금 야, 이게 될까? 될까?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, 그러면 나도 뭔가 좀 거기에 걸맞게 나도 뭔가 하나 해야 되겠다. 응? 선거에 대해서 나도 이건 선거 개입이지, 솔직히.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지. 그렇지 않아? 김사형은 어떻게 생각해? 나만 죽이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냐고. 아, 저는 그냥 제 생각은 그냥 갑자기 왜 풀어줬지? 이거 대선 때문에 그런가?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. 그렇지. 개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. 아이, 나도 정치에 관심 없어. 네, 관심 없는데 요새 너무 이제 힘들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조금씩 뉴스를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면서 보다 보니까 조금 이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. 근데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님을 풀어주는 것도 이제 아, 대선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고.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네. 하잖아. 그 다음에 사실상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재명 그 씨를 씨가 안 되게끔 일부러 이제 그 윤석열 씨가 더 힘을 더 실을 수 있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왜 풀어주지 않았나? 아니지. 저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. 아니지, 아니지.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을 해줬다는 것 자체는 네. 내가 여당으로서 이만큼의 배품을 한다. 나는 이렇게 위인이다. 그러니까 우리 당을 좀 지지를 해줘라. 그런 거 아니겠어?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, 이제. 그걸 거꾸로 생각했다? 예, 거꾸로 이제 거꾸로 생각한 게 이제 이재명 씨가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됐잖아요, 사실상. 근데 이제 윤석열 씨를 조금 이제 힘을 더 실어주기 위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을 이제 사면하지 않았나?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. 사면이 돼서 윤석열 후보한테 힘이 될 경우가 뭐가 있어? 어쨌든 간에 이제 경북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, 지금도. 왜냐면 저도 이제 그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구독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대구, 경북 막 이쪽 분들은 아직까지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태극기 부대 계시는 분들도 이제 점을 보러 왔었어요. 구독자분들이 오셨었는데 그때도 그냥 여쭤보면 아직까지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을 전 대통령님을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칭찬을 하시고 갖고 아 저는 그런갑다 하고 했는데 저는 그 생각을 했던 거죠, 이제 반대로.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무당의 입장으로 봤을 때 내가 무당의 때, 입장으로 봤을 때는 네, 정으로 봤을 때는 다른 거 다 떠나서 네. 내가 작년 10월 달에 야 이거 나가면 잘못하면 나 매장 나갈 수도 있겠는데 어떤 분이 나한테 그 얘기를 했어. 무속인 입장에서 봤을 때 네. 둘을 놓고 봤을 때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? 라고 물어봐서 한 명은 진역 갈 것 같고요 한 명은 중도 포기할 것 같아요. 그러다 그분하고 말씨름이 돼가지고 네. 한 1시간을 내가 싸운 적이 있는데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물어보질 말든가. 아니 무당한테 물어봐 놓고 얘기했더니 어? 달라드는 건 뭐야. 내가 그런 점사를 뽑아낸 적이 있는데 글쎄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네. 솔직히 나는
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그분들 똑똑하신 분들이잖아. 네네. 한나라를 대표하려고 나온 분들이고. 어? 근데 사실 어제 좀 실망하는 실망도 많이 했지. 아, 그건 다음 편에 제가 또 여쭤볼 게 있어 갖고. 아, 그래? 그 어제라고 하면 또 내가 봤을 때, 제가 봤을 때는 딱 그 얘기인데 일단은 이거부터 마무리 짓고요. 하나 더 여쭤보려고요. 일단은 아무튼 그런 내용이다. 네. 일단 나만 쓰레기 됐어.